않았으니까. 제 가족분은 네. 지켜보면 어떻게 하실지. 가족은 지금 안 왔어요. 가족이 오셔야 돼요. 네.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족이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법적인 가족. 아니 법적인 가족이 누구로 돼 있어요? 일단 혹시 그분으로 돼 있는. 보호자라는 사람이 속여서 억지로 넣은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형제하고 부모님들이 다 그 치매 노인하고 장애인분들이잖아요. 동의가 유효하지 않았잖아요. 속여서 데려온 건데. 남매의 보호자인 필리핀 며느리 마리엘의 동의 없이 그들을 시설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게 시설 측의 입장입니다. 이거는 저 청와대 신문고 거기서 저한테 왔어요. 현행법상 시설 이용자 즉 남매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소할 수 있습니다. 남매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집으로 가고 싶단 말을 반복해왔는데요. 시설 측에선 왜 당사자의 말보다 법적 보호자의 의견만 듣는 걸까요? 그러면은 12일 처리서 가보세요. 이분들 도장 다 받고 그래갖고 오늘 저희들이 모시 드릴게요. 신청인 적어주시고요. 군 의원과 인권단체, 마을 사람들과 제작진까지 이 자리에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. 잠시 뒤 남매가 나타났습니다. 엄마를 만나러 가자는 부녀 회장의 말만 믿고 이곳에 온 지 넉 달. 장아 괜찮아, 장아. 이 문을 다시 나서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안녕. 감사합니다. 봉유 씨는 어느 때보다 신이 나 보이는데요. 어디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? 엄청 누구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? 에?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? 엄마. 엄마. 그 무엇보다 집이 소중하고 엄마가 소중한 남매.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모두 빼앗긴 채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? 시설에서 나온 남매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의 병원입니다. 가족이 생이별을 당해 떨어져 지내는 사이. 안타깝게도 노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됐는데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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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고맙습니다. 엄마 나. 안녕하세요. 엄마. 엄마. 어머 나야.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상태에서 당뇨로 투병 중인 노모. 나야. 왜? 어 나야. 아 야야. 아이 꼬부라. 치매 증상도 더욱 심해졌지만 아들 봉국 씨와 딸 봉희 씨를 단박에 알아봅니다. 모든 기억을 잃어도 남매의 얼굴만큼은 잊지 않은 이유. 바로 엄마이기 때문일 겁니다. 이거 안 깨웠네. 괜찮아? 만나자마자 엄마 건강부터 챙기는 봉희 씨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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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아, 아빠. 그냥 보기만 해, 당뇨 합병증이 심한 상태인 노모는 어쩌면 남은 다리 한쪽마저 절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가난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던 가족. 그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남매는 넉 달 만에야 그리운 얼굴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. 남매의 일을 제 일처럼 걱정해준 사람들 덕분인데요. 하지만 해결할 문제가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. 바로 남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되찾아주는 일입니다.
치매 노모와 지적장애 남매의 법적 보호자는 며느리 마리엘입니다. 하지만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마리엘을